국악 트로트 퀸이라고 불리는 울림이 있는 가수 우리 김사나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와 울림을 가득 드리고 싶은 가수 김사나입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이제 이문세 가수님이 부르셨던 노래인데 요즘 임영웅 가수님이 다시 리메이크돼서 화제가 된 노래로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를 준비를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즘 기타를 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즘 배워서 기타로 사랑은 늘 도망가 여러분들께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중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외침도 다 버려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곡으로 들었던 음악은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아는 임영웅 씨가 불렀죠. 사랑들 도망가. 원래 이제 이문세 씨의 이제 곡이었는데 이제 임영웅 씨가 편곡을 해서 불렀던 곡이었습니다. 기타 너무 잘 치고 음색도 이렇게 이런 보이스로 들으니까 또 이 노래 자체가 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첫 번째 곡으로 들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노래 사랑은 내 도망가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좀 감사합니다. 지금 송리산에 가을이 내려앉았는데 가을과 정말 어울렸던 노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노래는요. 저는 지금 22살이고 대학생인데 지금 한국음악과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저의 전공을 잘 살려서 이선희 가수님의 인연을 국악가요의 느낌으로 네, 제 동생이 또 가야금을 전공을 하거든요. 네, 동생 가야금 하는 전공하는 동생과 함께 인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거 오기 전에 유튜브 보고 왔는데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평 되는 대로 시작할게요. 됐어요? 네. 자, 여러분 박수로 듣겠습니다. 인연입니다.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너
자, 국악 트로트 퀸 울림이 있는 가수 김사나 씨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예, 그쪽에 대각선에서 음악을 정확히 못 듣습니다. 네, 두 번째 곡까지 들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예, 아이고 좋습니다. 그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예, 김사나 씨 검색하셔서 좋아요 많이 누르시고 네, 팬카페에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팬카페 광고 좀 한번 해주세요. 그거는 김사나 씨가 모르죠? 아니요. 예. 저의 팬카페 이름은 저희 팬덤 명은 온산하고요. 예. 오늘 이렇게 지금 속리산처럼 온산과 물이라는 뜻이라서 온산하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네이버에 김사나 팬카페라고 치시면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노래가 마음에 드신다면. 네. 제가 보니까 MBC 편해준계 왕중왕자 우승자십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트로 전국체전에서도 하다가 지금 19살 때 사실은 노래 네, 하셨었죠. 네. 그때 이제 우승하신 거죠. 네, 19살 때 네. 그 편해준계라는 MBC 프로그램에서 네, 우승을 하고 또 20살 때 트로 전국체전이라는 프로를 나가서 네, 많은 네. 분들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저는 그 상사왕과 그 노래 듣다가 와, 너무 울었어. 감사합니다. 아, 와. 좀 이따 들려주실 건가요? 아니요. 오늘 상상하는 준비를 상상하는 준비가 안 됐대. 예. 짧게 한 소절 지금 하고 그러면은 맛보기로 진짜 준비를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거겠죠? 예.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 겨울이 모두 지난 가슴을 후벼 판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곡까지 들었는데 이제 세 번째 곡 들을까요? 네. 이 박수 치는 자세들이 별로야. 네, 세 번째 곡 듣겠습니다. 세 번째 곡은 어떤 거 준비? 네, 세 번째 노래는요. 네. 제가 또 가요를 팝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장르를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네. 제가 좋아하는 팝송인 Someone You Loved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어요. 아. 여러분께 팝송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omeone You Love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조금 해석을 하자면 네.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노래인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나는 너를 믿고 너를 내 거리 안에 뒀는데 왜 너는 이렇게 떠나가는 노을처럼 저물어 가냐라는 그런 가사를 가진 노래입니다. 네. 다 알아들으셨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다 알아들으셨는데. 아, 근데 듣다 보니까 약간 그 탁성이면서도 그 쇳소리라고 하잖아요. 그 네네. 소리가 살짝 들어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울림이 큰 것 같아요. 아, 진짜 울림 있는 가수가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 가슴에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아 잠깐만 팬클럽이에요? 네. 아, 저 오늘 팬카페 가입했으시고. 감사합니다. 아우, 야 너무 좋다. 자, 이 가을에 맞는 곡들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죠? 네, 네. 가을에 제 맞게 또 좀 분위기 있는 노래를 계속 들려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좀 신나게 이 송골매 가수님의 어쩌다 마주친 어쩌다 마주친 그대? 네. 아, 예, 네, 오늘 맞아요.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이렇게 어쩌다가 마주친 때문에 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번째 곡으로 듣겠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 마음을 뺏어가 버리셨어요. 호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보은은 처음이신가요? 아
아니요. 예. 보은 자주 놀러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제가 또 본가가 청주여서 아, 네, 그렇구나. 본가가 청주여서 이제 주말만 되면 이제 보은의 아빠가 아시는 분이 계셔서 보은 주말마다 놀러 왔거든요. 아.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의 경치와 아. 이런 자연의 그런 것 때문에 항상 힐링을 받고 아. 돌아갔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그럼 재학 중인 게 이화여대. 네, 지금 네. 이화여자대학교 3학년에 네, 한국음악과 네. 판소리로 재학하고 있습니다. 개인 앨범은 언제쯤에 뭐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는 조금 첫 앨범은 그래도 음악의 정체성이 담긴 저의 음악 정체성이 담긴 노래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좀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고민을 많이 아. 하고 또 음악적인 공부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배우고 있고요. 첫 앨범은 아마 제가 작곡한 노래로 자작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기대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이제 김선아 씨의 계속 울림 있는 가수 김선아 씨의 무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네, 네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 네네네. 아. 네 준비해봤습니다. 미스터트롯의 영탁 가수님이 부르셔서 화제가 됐던 곡이에요. 저희 아빠도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항상 밤마다 저랑 막걸리 한 잔을 꿀깍꿀깍 하면서 네, 이 노래 항상 들려드리고 있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세요. 내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할턴이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흰머리 그래도 내가 낫지요 보살이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밀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노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좋아요 누르는 것도 좋은데 유튜브에 김사나 치시면 싹 나오니까 예, 팬카페에도 가입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러면 마지막 곡인가요? 벌써? 네. 제가 아, 저 너무 아쉬워요. 어떻게 아쉬워요? 그렇지. 계속 끝나고서 뭐 난 몰라 그냥 알아서 해 이거 뭐.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노래 벌써 차례인데요. 네. 이 또 제가 국악 트로트 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 태진아 가수님의 3호곡이라는 노래를 네, 국악의 느낌을 살려서 불러보려고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번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듣도록 하고 또 김사나 씨의 노래 감상하겠습니다. 3호곡이죠?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약속이나 한 듯. 아, 아주 좋았어요. 아, 아주 네. 좋았어요. 약속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노래하면서 했죠. 예, 제, 아니, 사실 앵콜 준비 전에 다 뒷작업 다 해놨어. 아우, 앞에는 거의 그 미소가 아버님 떠나지 않으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이게. 아, 네. 저 행복한 표정이야, 행복한 표정. 와. 감사합니다. 아, 노래 들으면서 행복하다, 그죠? 네. 네. 아. 아, 그럼 혹시 우람마라는 노래 있네요? 네네. 네네. 아니었네. 오늘 날 잡았어, 아주. 아, 네. 아, 또 정말 그래서 지금 정말 이렇게 갑작스레 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부탁하는 것도 사실 좀 죄송해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아, 오늘 또 네? 네? 아, 여백이요. 어메. 아. 어, 이분들은 찐팬이야. 그 찐팬. 보러 보고 어, 와주시고 어, 저희 방송을 다 봐주셨나 봐요. 어. 잠시만요. 혹시 여백 있나요? 여백이 없어요? 아, 네, 안 나가. 어, 예. 뭐 그러면은 예,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네. 어, 어메는 저기 유튜브로 들으세요. 네, 아이고. 내일도 혹시 저기 밑으로 내려가시나요? 내일 네. 오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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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내일도 오세요? 네, 네. 어, 그럼 내일도 오셔. 그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좋아, 팬클럽 좋아. 아,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끝곡 준비됐어요? 네, 네, 울엄마. 네. 울엄마? 네.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엄마 들으면서 김선아 씨와 작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씨구! 머리 머리 숨은 나를 응원.
가수 김상아였습니다. 네, 여러분 저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고향 트로트 퀸 김상아 씨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